이게 말이 돼?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안 맞을 수가 있냐고. 몰라 몰라. 형 때문에 그나마 땄던 돈까지 다 잃었잖아.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자니까. 이게 뭐야 이게. 으이씨. 야 두식아, 두식아 미안해. 야 두식아, 아 형이 미안해. 야 두식아. 두식아 미안해. 어? 두식아 내가 미안하다니까. 됐다고. 이제 어쩔 거야. 버스비 다 날려가지고 집에 어떻게 갈 거야. 미치겠네. 아 집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. 저비까지 탈탈 털린 모양이구만. 어, 안녕하세요.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지. 자 받아. 대신 두 번 다시 여기 오지 마라. 약속할 수 있나? 네 그럼요.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됐네. 그럼 난 이만. 절대 못 끊지. 감사합니다. 아, 다행이다. 거신 선생님 댁에 집에 갈 수는 있겠네. 어, 그치 형? 어, 버스다 버스. 형 버스 버스 버스. 잠깐 두시가. 왜 또? 이대로 가기 너무 억울하지 않냐? 우리 딱 한 판만 더 하자. 뭐? 아, 우리가 돈이 어딨다. 뭐야? 설마 그럼 이걸로 또 하자고? 그럼 너 맑음 씨한테 뭐라 할 건데? 어? 너만 믿고 기다리는 맑음 씨 어떻게 할 거냐고? 어? 한 방만 터지면 맑음 씨 계약금 대결하고 우리 영화도 찍고 잘하면 너 맑음 씨랑 결혼도 할 수 있어. 두식아 가자. 한번 가 보자. 결혼? 이번에 진짜 느낌 좋았는데. 시끄러. 나 걷기나 해. 아, 추워 죽겠는 집에 언제 걸어갈 거야. 가. 어, 두식아. 이거 봐 이거. 500원이야 500원. 이거 뭐 500원 뭐 500원 어쩌라고. 뭐야 설마 이걸 또 격리하자고? 형 미쳤어? 한 방만 터지면 어? 말금씨 계약금에 우리 영화에 너 말금씨랑 결혼은 물론이고 네 자식 금수저도 만들 수 있어. 두식아 가자! 가보자! 금수저? 내가 미친놈! JTBC